난 태생이 위험을 미리 피하는 사람이고, 명희 씨는 벼락이 쳐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. 어쨌든 명희 씨 덕분에 난생 처음 도망치지 않아서 진아가 쓰러졌을 때 옆에 있어줄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진아는 명희 씨 고집이 살린 거예요. 약속한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슬슬 역으로 출발할까요? 인간 카나리아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자상 환자가 많아진 건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. 급한 불부터 끄고 가요. 지나 깰 때까지만. 괜찮겠어요? 몰라요. 벼락 맞고 겁대가리 상실했나 봐.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. 모든 전조를 이기는 그 알 수 없는 믿음 하나. 그러나 미처 알지 못했다. 오셨습니까? 그 벼락 역시 단지 전조였을 뿐.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건 거대한 태풍이었다는 것을. 소동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태풍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날아가지 않게 서로의 손을 잡는 것뿐이었다.